오늘은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받아오신 항암 치료. 방금 여러분이 들으셨다시피, 항암 치료 없이도 이 내면의 환경이 나빠지니까 암은 재발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바꾸니까 또 암이 또 없어져요. 사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사실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겨도 우린 몰라요. 언제 생깁니까?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언제 생겨요? 예,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생깁니다. 면역력은 수시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예,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우리가 미워할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는 우리가 너무 몸이 추웠다든가, 왜? 이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처럼 암에 걸리게 되면 이 추위에 아주 민감해지는 거죠. 네. 여러분의 몸이 항상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시켜야만 면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감기 걸려요.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는 이 코 속에 살고 있어. 그러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면역력이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과로했다든가, 과식했다든가, 운동을 못했다든가, 예,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다든가, 너무 짜게 맵고 먹었다든가, 그런데, 또 너무, 기온이 떨어질 줄 모르고 옷을 준비해 가지 않아서, 너무 체온이 떨어졌다든가.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이때다 하고 이제 번식을 시작하는 거죠. 그랬다가 또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회복하면 감기 바이러스를 면역 세포들이 다 죽여서 또 감기 바이러스들이 또 활동을 정지하고. 그러면 또 감기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예요?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감기가 걸리고 그래요. 그러듯이 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네.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상구 박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그래도,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암세포 생겨.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내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좀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지. 좋은 뜻을 품어야지. 그래서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로 만들어야지? 알파파로 만들어야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하면 또 암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암을 조기 진단한다 또는 건강 검진을 한다면서 검사를 해가지고 암이 나타나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놀래고 쇼크를 받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면역력이 더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예. 네. 뭐 검사를 안 했더라면 그냥 또 뭐예요? 걸린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버렸을 텐데. 아, 이게 난리를 치고 그래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하니까 항암 치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면역 세포들이 죽어요. 예. 네. 암 세포보다 이 면역 세포들이 훨씬 더 항암 치료에 예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 세포들 죽는 것보다 면역 세포가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병원에서는 계속 뭐 검사를 해요. 백혈구 검사하잖아요. 피 뽑아서. 왜? 백혈구가 항암 치료를 반복할수록 자꾸 죽으니까. 지금 백혈구 수치가 얼마만큼 돼 있냐를 검사하기 위해서 백혈구 수치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예를 들어서 4천 이하로 떨어지면은 항암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바짝 긴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3천 이하로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어. 계속 하다가는 뭐예요? 백혈구 다 죽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은 이 공기 중에 이 곰팡이들이 있어. 그 곰팡이들이 우리 이제 숨을 쉬면 폐 속으로 들어오잖아. 그렇죠? 들어와서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곰팡이들이 폐로 들어와도 절대로 폐렴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항암 치료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곰팡이들이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하던 곰팡이들이 들어와서 그 곰팡이 폐렴을 일으키면 이거는 그 곰팡이를 죽일 약이 없는 거예요.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면역력이 다시 회복될 수밖에 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이 면역력을 회복시키어야만, 즉 면역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뜻을 선택하고 올바른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또 내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돼서 유전자가 회복시키도록 해줘야만 되는데, 예.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알파파가 될 수 있어요? 예. 분위기 자체가, 이거는 예. 죽을 맛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뇌파부터 시작해서 다 보면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영향이 아주 나쁜 영향이다 이 말. 자, 그래서 면역력만 강화되면 되는데 이게 항암 치료를 암 세포를 죽인다고 하면서. 백혈구가 먼저 죽고 있으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치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의 이 문제점을 여러분이 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항암 치료, 가장 최선의 항암 치료는 어떤 치료예요? 최선의 항암 치료. 최선의 항암 치료는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치료가 최선의 치료. 왜?
암에 내가 암 환자가 된 그 원인 자체가 면역력이 뭐예요?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면역력이 약해서 내가 암 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암제로, 항암 치료를 하면, 그 약해진 면역력을 어떻게? 더 약화시키면서 암세포를 죽이니까, 그래서 설령 암 자체가 항암 치료로 없어졌다. 그럼 그 성공입니까? 그 성공이에요. 자, 항암 치료를 했다 이거야. 암 덩어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 성공이에요? 성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암 덩어리가 없어졌을지라도 그 암 덩어리가 없어지는 동안 뭐가 더 파괴가 됐어요? 면역력이 더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순진한 환자들은 와, 암이 없어졌네. 아, 별거 아니네. 네, 암 없어졌습니다. 다 낫습니다. 완치죠, 완치. 암이 없어졌으니까 완치지. 그러나 그것은 참 완치가 아닙니다. 참 완치는 무엇까지도 해결이 돼야 참 완치예요. 원인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원인은 더 악화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면역력은 더 약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걸 몰라. 그리고 야 룰루 뭐요 랄라 다 났어. 나는 재수가 끝내주게 뭐요 좋아 내가 누군데 한턱 내라. 그래 어디로 갈까? 삼겹살집에 가자. 이게 참 무식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삼겹살 먹고 아침이슬 걸치고 축하한다에 고맙다에 이러고 사는 게 참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장님이 장님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장님이 장님을 이끌어 가면 결국 어디에 빠진다고? 그 이끌어 가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의 항암 치료의 실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따라가다가 아 이게 뭐예요? 아니구나라는 그 눈치를 탁 채고 지금 탈퇴해서 이제 여러분은 암은 가만 놔두고 이제 뭐에 관심을 가지자? 면역력에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여러분이 참 그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이거.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제 뉴 스타트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게? 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너 정신없이 왜 이러냐? 미쳤냐? 거기 가면 뭐 치료를 해주냐? 예, 이게 생각이 다르면 이해를 못해. 예, 도대체 뭘 어쩌려고 그러냐? 예. 그래서 참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상 괴롭히는 수가 많아요. 이 스트레스가 제일 나쁜데 그 암 환자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의 마음만 안정되게 가지면, 암이란 거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감기처럼, 면역력이 약해지면 악화될,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면역력이 좋아지면 나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암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도, 저는 암 환자가 돼본 일은 없지만은, 검사를 안 해서 암 환자가 돼본 일이 없는 거지. 다 제 몸 안에, 제가 옛날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심각한 스트레스. 네. 그때는 아마 암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이제 회복되고 마음을 회복하고 이러면서 살아온 거지. 지금 이상구 박사가 암 환자가 아니라고 해서 지난 날에 전혀 암 걸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암 환자가 아니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암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독감보다는 훨씬 아무것도 아닌 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라면은 어떻게 걸렸을 때 어떻게 와, 이야 이거 걸렸구나. 아이고. 기운도 없고 열이 펄펄 나고 막 증세가 막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병 걸린 줄을 뭐요 독감 걸린 줄을 나도 알고 내 주위 사람들 다 알고 야 집에 가서 쉬어라. 암은 이 정도도 안 해요. 암 걸려봐야 뭐요 아무 증세도 없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알 수가 없어. 독감은 걸려도 병원 안 가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는데 이 암이라는 병은 걸려도 몰라. 그리고 독감이라는 병은 싹 나면 뭐요? 아이고 이제 감기 떨어졌다, 독감 떨어졌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암은 없어져도 몰라. 검사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이 암은 독감이라는 병 축에 이런 정도의 그 걸렸으면 걸렸구나, 났으면 뭐요? 났구나. 이 정도 돼야 병축에 끼지. 예, 네. 이거는 나면 이거 뭐 걸려도 걸린 줄도 뭐요? 몰라. 모르고 나도 나은 줄도 모르는 이게 병입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병을 병도 아닌 거를 병으로 만드는 게 바로 뭐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두려워지고, 걱정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자, 항암 치료의 실태를 한번 봅시다. 자, 암이, 진단을 받았는데, 5cm야.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잘 나갔어. 5cm가 4.3cm로 되고 4cm가 되고 3.8cm가 되고 쑥쑥 줄어가. 그러면서 백혈구 검사를 계속해. 그래가지고 암이 드디어 2cm가 되었어. 근데 2cm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 왜?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 면역력이 너무 파괴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 여기서 면역력을 백혈구 수치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셔야 돼요. 백혈구 수치가 그렇게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강력한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5cm짜리가 2cm밖에 안 됐냐 이 말이야.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싹 없어져야 되는데 이 남은 것들은 뭐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사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5cm짜리가 3cm는 죽고 2cm 남았다면 몇 프로가 죽고 몇 프로가 살은 겁니까? 3cm가 죽었다면 뭐요? 60%죠. 5cm에서 3cm가 줄었다면 60%고 2cm가 남았다는 것은 40%의 암세포는 아직도 살아있단 얘기야. 그러면 죽은 놈은 뭐고 살은 놈은 뭐냐 이 말이야. 왜 다르냐 이 말이야. 그 당시 우리 의사들의 생각으로는 이 암이 한 덩어리가 5cm라는 한 덩어리가 있다면 이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수백억 개의 암세포들이 다 똑같은 줄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암세포 한 개 한 개마다 이 유전자들이 조금씩 달라. 암 덩어리는 한 개인데 그 참 희한하죠. 그거를 우리 의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것처럼 예, 암세포들도 그렇다는 거, 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60% 죽은 놈하고 40% 살아있는 놈의 다른 점은 뭘까? 여러분이 애를 낳아서 키워봐도 어떤 놈은 뭐요? 아주 순한 순딕이고 어떤 거는 뭐요? 아주 독종이야. 그렇죠?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60% 죽은 놈은 뭐만 어떤 놈만 죽었게? 순대기들만 죽었어. 요 악바리들이 요 40% 2cm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요것들이 예? 여기는 순대기도 있고 악바리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여기는 뭐만 누구만 남았어요? 악바리들만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떤 결론이냐? 항암 치료는 암 덩어리를 점점 어떻게 악하게 만든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순대기는 없어졌어. 악바리만 남았어. 이 악바리들은 이 항암 치료를 견뎌낸 악바리들이야. 아시겠죠? 앞으로 치료 전망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워요. 항암 치료는 벌써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거를 의사, 병원서 의사 생활을 할 때 이것을 깨닫고, 야, 이건 아니잖아. 예.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백혈구 수치가 다시, 예, 요거, 우리 펜 하나, 까만 거, 꺼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백혈구 수치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악바리들이 어떻게 될까? 이 악바리들이 이거는 폐기처분하고 이 악바리들이 어떻게? 3.2cm가 되었어. 왜? 이 악바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항암 치료가 끝났어. 아, 자기를 죽이려던 항암 치료가 끝나고 중단이 되고 또 보니까 자기들이 미워하던 면역 세포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 형편없어. 그러니까 누구 세상이요? 악바리 세상이지. 그러니까 악바리들이 이때다 하고 싹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2cm에서 3.2cm로 자란다. 그러면 이제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치료하자. 다시 치료. 치료하니까 얘들은, 이 악바리들은 이미 이 치료에 견뎌낸 역전의 용사가 되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치료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거 60%가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더 용량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하니까, 악바리 중에 조금 덜 악바리들만 죽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결국 3.2cm에서 2.6cm로 줄었을 뿐이야. 자, 이 2.6cm 요것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본래 악바리는 악바리인데, 이제는 뭐예요? 더 악바리가 돼서. 치료를, 항암 치료를 할수록 암세포들은 어떻게?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이걸로 가고 있어. 항암 치료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목표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저는 그게 의사 생활 하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암 환자들 쭉 와 있는 한 벌써 암 걸려가지고 2년, 2년 반, 3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드디어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호스피스로 가세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아가지고 이런 강의를 여기 앉아서 듣고 정말 새롭게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을 가시게 됐다.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참 감사하다. 그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혈구 수치가 또 떨어졌으니까 또 어떤 기간이 필요해.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또 이 더 악바리 놈들은 어떻게 할까요? 쑥 자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3.8cm가 돼요. 여러분, 시작할 때는 뭐예요? 순대기가 60% 5cm. 여기는 뭐예요? 순대기는 하나도 없는 더 악바리들. 이미 두 번씩이나 전쟁을 겪은 뭐예요?
역전에 용사들이 된 이 더악바리들이 3.8cm. 크기도 점점 본래 크기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또 치료를 해야 된다. 또 치료. 그러면 면역력은 더 파괴가 되고, 얘들은 진짜 잘 안 죽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기껏 치료, 실컷 죽으라 하고, 힘들게 치료를 해봐도, 결국은 뭐예요? 이게 3.3 밖에 안 줄어.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백혈구 수치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이제, 예. 자, 얘들은 뭘까? 얘는 더 악바리. 더 악바리. 더 악바리가 치료를 받고 더 내성이 생긴 뭐가 됐어요? 예. 네. 이게 이제 독종이 되는 거예요. 독종. 독종암. 독종암 세포가, 예. 네. 이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나니까 신이 나서 커지는데 어떻게 될까? 4.5cm가 돼. 결국, 이까지 가는데, 시간이 약 3개월 내지, 뭐예요? 6개월이 걸려. 6개월 전에, 순대기 60%, 악바리 40%가, 그래가 5cm가,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독종 4.5cm가 돼. 이걸 환자들은 모르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은 무슨 생각해요? 아, 또 다른 약이 있겠지. 그렇죠? 그 약에만 의존하는 거야. 내 면역력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런 바보 같은 치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예, 이건 억지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독종이 4.5cm가 되는데 드디어 또 치료를 했다. 이 독종들이 꼼짝하게 안 하게. 예, 기껏 해봐야. 4.5cm가 4.2cm밖에 안 돼. 그러면 얘들은 뭐가 됐을까 이제? 독종이 더 나빠지면 뭐가 돼? 조폭이 돼. 이것들은 조폭이야. 조폭은 못 말려. 응. 자. 그래서 이제 조폭이 되니까 또 백혈구 수치가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기다려.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될게? 6cm가 되어버렸어. 자, 이까지 오는데 또 뭐예요? 3개월에서 6개월 걸려. 그러니까 1년 후에 보니까 고생 직사게 하고 결국 뭐예요? 순대기 60% 또 악바리 40%가 100% 뭐예요? 조폭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 조폭이 돼 있다는 건 내성이 완전히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여기서 또 치료하자. 들어 안 들어요.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좀 생각이 깊은 의사 선생님들은 더 이상 치료해봐야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죠. 자,
근데 이제, 그런데, 아,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6cm가, 이제는, 그렇게 센 치료를 해도 6.5.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아하,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항암 치료제로서는 더 이상 사용하기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무슨 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써온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 항암제. 그래서 결국은 대개 뭐예요? 1년 내지 2년 만에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알게 모르게 이거 다 알아요. 다 이렇게 될 것이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도 이런 치료를 매일매일 뭐예요?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옳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상구박사만 아는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이러고 있을까? 계속. 뭐 돈 얘기는 하지 말고. 돈 얘기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돈이 잘 벌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돈 때문에만은 아니다. 왜냐?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뭐예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런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 그, 국립, 암연구소의 런 스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박사가 면역력 강화의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저도 일찌감치 미국에서 그 연구를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아하, 면역력 강화의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냐면 그때 이제 일본 동경 제대에서 의과대학에서 연구하던 이제 그 일본인 교수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제자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면역력 강화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자. 이거 만들어내면 뭐예요? 요즘 말로 대박이야. 대박. 예. 그래서 면역력만 강화시키면 알레르기성 질병도 싹 나을 수 있어. 왜? 기관지 천식이니 모든 그 알레르기성 질환의 근본적 원인이 바로 면역력 약화예요. 면역력이 약화하면 알레르기가 심해집니다. 네. 왜?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과잉 반응. 외부에서 나쁜 게 들어오면 우리 몸이 너무 뭐예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거 나쁜 거 들어와. 그래가지고 뭐 콧물도 줄줄 나게 하고 눈물도 나게 하고 재채기, 기침. 나중엔 뭐예요? 이 숨통, 이 기관지를 수축시켜가지고 기관지가 좁아져. 그 좁아진 기관지로 이제 숨을 쉬려니까 여러분, 이 좁은 기관지를 통해서 공기가 통과할 때 무슨 소리가 나? 이런 소리가 나.
그 제가 옛날에 하도 많이 해봐 지금도 할 수 있어. 저 기관지 천식 환자였거든. 면역력이 약하다는 증거지. 천식 약은 그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약으로는 일시적인 무슨재게 천식약을 무슨재라고 부르게 여기 약제사 천식약 무슨재라고 불러 기관지 확장제지 기관지 확장제 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를 줘야 되는데 면역력 강화제를 줘야 되는데 면역력 강화제라는 약이 없어. 왜 약이 없어요? 면역력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약해졌는데? 유전자가 꺼져서 그런데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뭔데? 기가 막혀서 그런데 내면적 환경이 악화돼서 그렇고 내가 그걸 선택해서 그런데 제가 면역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왜 약했냐? 제 별명이 어릴 때 별명이 뭐냐면 짜증쟁이였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 비슷하지. 제가 어릴 때부터요. 제가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상구야 와 그래 짜증을 내 싼노. 근데 그게 가만 보니까요, 제 몸이 워낙 약했었어. 그럴 때. 건강하면 짜증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몸이 약하니까. 이제 자꾸 짜증내는데. 이제 짜증을 어떻게 내냐면은, 제 마음에 안 들면 제가 항상 뭐라 그러지? 이랬어요. 하, 또 짜증이 가. 우리 어머니가 참 괴로웠을게. 참, 사랑하는 장남이 맨날 엄마한테 짜증만 내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축농증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왜? 축농증이라는 건 여기 동공 안에 병균이 자라서 농이 생기는 게 축농증이에요. 그 보통 사람들은 이 안에 균이 자랄 수 없어요. 균이 안 자라니까 농이 안 생기지. 왜 균이 못 자라냐? 여기 면역세포들이 여기 들어온 균을 어떻게? 죽여버려. 그럼 축농증 없지. 근데 전 면역력이 하도 약하니까 여기 균이 들어와서, 여기, 그 다음에 귀 뒤에 막 온 머리통이 그냥 아프고 열이 났다가 내렸다가 기운도 없고 형편없는 건강 상태였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면역력만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노벨상감이야. 아시겠죠? 그건 암도 낫게 할 수 있고, 알레르기성 질병, 뭐 그래서 독감도 안 걸리게 만들고 뭐 대박이지 뭐. 그래서 이제 무슨 연구를 열심히 했냐면 그 일본 동경제대 교수님하고 그 히로시 나가야라는 교수였어요. 이제 뭐냐면 환자들의 피를 뽑아요. 피를 뽑으면 그 피 속에 T세포가 있어, T세포. 암세포 죽이는 T세포. 그래서 이 피 속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 각각 종류의 세포들이 모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생긴 모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무게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무게가 같은 놈들끼리 모을 수가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돌리는 겁니다. 원심분리기에 넣어서 확 돌리면 제일 무거운 놈들이 어떻게? 제일 멀리 가. 그래서 시험관에
시험관이죠. 시험관, 이게 이제 피가 들어있죠. 그럼 무게가 제일 무거운 적혈구들이 바닥에 가요. 그 다음에 무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가벼운 놈들이 제일 위에. 근데 T세포는 한 두 번째로 가벼워. 근데 여기 T세포층이니까 여기서 피펫트를 넣어가지고 요것만 어떻게 빨아올려요. 그럼 그거 탁 빨아올려서 탁 현미경으로 보면 전부 다 T세포들이에요. 그리고 이 T세포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왜? 이 T세포들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 네. 근데 그 당시는 유전자에 대해서 몰랐어. 자, 이 T세포가 면역력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세포인데, 이 T세포가 활동을 잘 못하는 것이 면역력이 약한 거야. 그러나 세포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느냐, 활발하게 하지 못하느냐는 무엇에 딸려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잘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거기에 따른데, 그걸 몰랐다니까, 그때는. 응.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이 켜지기도 하고, 뭐예요? 꺼지기도 한, 이걸 전혀 모르는 때였어. 응. 그게 1970년도에. 응. 그래서 제가 70년도 말, 80, 그때, 70년도, 78년, 79년, 이때. 그래서 무슨 우리 인간이 어떤 기술로서 어떤 물질을 넣어주면 이 T세포가 뭐예요? 활동을 안 하던 놈이 활동을 활발하게 시킬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온갖 물질들을 시험을 해봤어. 그래서 결국 신통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실험을 중단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즘 제가 미국에 1970년도에 하던 그 실험대로 해가지고 돈을 막 벌고 있어. 저도 그때 제 실험 결과를 가지고, 무슨 물질을 T세포한테 주면 T세포가 활성화되는 T세포에 T세포 자극제가 있어. 예. 그래서 이 무슨 파이토아그루친인, 뭐 콘카나발린 A 이런 물질이 있다는 걸 전 알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줘가지고 T세포를 그런 걸 주면 T세포가 막 팍팍팍팍 활동을 해요. 그리고 막 세포 분열을 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요렇게 하면 면역력을 강화시키겠다. 사실은 아닌데. 면역력은 철저히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숫자보다는 뭐? 유전자 상태. 유전자 켜져 있느냐? 유전자 켜져 있으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야. 이게 에너지 얘기인데 우리는 물질 얘기인 줄 알고, 이게 헛다리 짚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헛다리 짚고 있구나. 이게 물질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미 포기를 했는데 요즘 들여서 보니까. 그거를 환자, 암 환자의 뭐예요? 예? 무슨, 그 면역세포를 뽑아다가, 그 면역세포 자극제를 줘가지고, 그거를 도로 뭐예요? 암 환자 몸에 넣어주는. 와, 주사 한 방에 500만 원, 600만 원. 그래가지고 한 1억 원어치 맞으면 낫는다. 여러분, 그거 맞고 실패해가지고 오신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안 돼요, 그거. 예. 네. 여러분도 맞고 오신 분 계시죠?
그거 맞으신 분 돈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촉진시킨다. 이거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뭐 한간에는 당신의 면역력을 측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NK 세포 수치를 뭐 밝혀주고 그것도 다 헛일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뭐가 꺼져 있으면 그 세포 유전자 꺼져 있으면 그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니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물질적인 사고 방식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를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돈을 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거 있으면 돈 벌게 안 벌게. 환자 한 분당 1억 문제 없어. 여러분, 와, 그분들. 그래서 막 일본까지 가서 주사 맞고, 거기 요즘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데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돈 막 허비하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런 치료가 일단은 어느 정도 한 몇 년 갈 거예요. 가는데 왜 그럴 수 있냐고 하면 그 치료받고 나은 사람이 뭐예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낫게? 믿음입니다. 네. 그 믿음의 값이 1억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한번 해보지 뭐. 아, 돈 아까워 죽겠네. 이래 싸면서 치료받아 안 나요. 한번 심사함 해보지 뭐. 이야, 다 더럽게 비싸네. 이래 싸면서. 그래요. 그러면 10억이라도 뭐요? 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낳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대다수는 아무 소식 없어요. 참 그래서 이 돈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제가 옛날 그 당시 미국서 그런 연구를 할 때는 이야 이게 대박.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일반 항암제로서는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항암제가 기다리고 있게?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처음 나왔을 때는 이야 이제 암은 뭐예요? 정복되겠다.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정복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표적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암 세포마다도 그 유전적으로 조금씩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암세포라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세포만을 공격하니까 암만 공격하는 세포예요. 그렇게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든 표적 항암제. 이 표적 항암제는 아주 잘 들어요. 일반 항암제, 그러니까 이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자, 2년 정도 걸렸어요. 이제 돌이켜보면,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환자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은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의사 항암 치료하는 의사들은 이 계획이 다 알고 있어.
결국 우리가 이 환자를 일반 항암제로 치료하다 보면 환자마다 그 2년일 수도 있고 1년 반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그것만 다르지. 여기에 도달한다는 거 뭐요?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도달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표적 항암제를 쓸 것이다. 다 계획이 하고 있어. 그런데 표적 자 6.5cm야. 이 표적 항암제를 탁 쓰면 부작용도 별로 없어. 왜? 암세포만을 공격하니까. 근데 이제 이 환자의 면역력은 어떻게? 이 차원에서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를 다 들어가면, 이 6.5cm가, 여러분, 3cm. 그 다음에 또 치료하면 뭐예요? 2cm. 그 다음에 뭐예요? 매월 1cm. 3개월째. 어떤 경우에는 없어져 버려. 아, 그러면 의사들이 이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럴 줄 알았다면 왜 지난 2년 동안 일반 항암제를 썼냐 이거야. 그렇죠? 왜 그렇게? 그거 안 쓰고 처음부터 뭐예요? 표적 항암제를 탁 썼으면 3개월 내지 4개월 만에 끝난다고! 근데 왜 안 해요? 4개월, 5개월을 사용하면 표적 항암제는 다 내성이 생긴다는 것을 의사들은 알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자, 표적 항암제, 일반 항암제를 쓰고, 그래서 환자는 한 2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고, 왜 그때 표적 항암제를 쓰냐? 왜?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금방 생기니까. 내성이 금방 생기면 뭐예요? 나중에 쓸 거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표적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가 실패하고 난 뒤에 써야 되는데, 표적 항암제부터 턱 써버리면 갈 데가 뭐예요? 없잖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이제 표적 항암제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표적 항암제를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성이 금방 생겨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 이 표적 항암제도 결국은, 그리고 표적 항암제는 부작용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여러 가지 상태,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나. 그러니까 세포를 죽이는 약이니, 부작용이 없을 리가 뭐예요? 없죠. 자, 그래가지고 의사들은 항상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항암제가 있어요. 그것이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 누군가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를 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무수한 일반 항암제가 나오고 표적 항암제가 나와도
이런 새로운 약들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보니까 항암치료제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 나와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데, 예. 이게 보니까 전부 뭐예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약들이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인류의 건강에 건강 치료에 암 치료에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뭐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역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도 잘 알죠. 궁극적인 항암제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은 존재할 수 없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뭐만 존재한다? 에너지만 존재한다. 힘이야. 생기야. 네. 자, 그런데 그 면역항암제가 등장한 거야. 면역항암제가. 이 면역항암제를 탁 주면 면역력이 팍 강화가 돼. 그럼 제 말이 틀렸잖아요. 면역항암제는 약인데, 물질인데. 자, 어떤 물질이기에 면역력이 강화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지금은 면역항암제 시대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이거 뭐예요? 우와, 이거는 노벨상을 줄 만큼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 나왔다. 그래서 노벨상 탔어. 예. 네. 노벨상 타고 그래가지고 옛날 미국 대통령 지미 카타가 악성 흑색종으로 이제 거의 절망 상태에 있다. 그러다가 이 면역 항암제 탁 치료받고 어떻게 껑끈 싹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면역 항암제가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맞으면 낫는다. 그게 벌써 한 7, 8년 지났습니다. 이제 지금 면역 항암제 별로 인기 없습니다. 왜 그러냐? 면역 항암제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 자. 면역 항암제라는 게 뭐냐? 왜냐하면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하고 그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T세포가 몸 안에서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납니다. 만나는데 특 만나면 모든 암세포는 면역세포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나는 암세포다. 그래서 그러면 T세포가 오케이. 나는 암세포구나. 그러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몸 안에서는 T세포가 암세포의 신분증을 보고 암세포라고 확인함과 동시에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암 환자의 몸에서는 T세포가 안 죽여. 안 죽이고 악수만 하고 지나가 버려. 왜 안 죽일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암세포. 여기 이제 이것이 암세포라면, 여기 이제 암세포는 좀 못생기게 그려야지. 이게 암세포야. 그러니까 암세포가 신분증을 내밉니다. 그러면 이 T세포가 암세포 신분증을 접수해가지고 검사하는 이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용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나는 암세포요. 어, 너 암세포구나. 그 암세포인 줄을 알면 이 T세포가 금방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은, 못 죽이는데, 안 죽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암세포의 표면에 이런 수용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T세포는 이제 이런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새까만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뭐예요? 악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암세포구나. 우리 서로서로 잘 지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암 환자의 몸 안에서는. 아시겠죠? 제가 혼돈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 T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는데, 제가 혼란이 오네. 이렇게 악수를 해버리면,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이는데, 악수만 뭐예요? 안 하면 죽일 수 있어. 자, 왜 악수를 하느냐? T세포도 이 사람의 몸 안에서 살아가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뭐 술도 자꾸 들어오고 맨날 신경질 내고 뭐 계속 유전자만 꺼버리고 자기가 면역세포로서 해야 될 일을 잘 뭐요? 할 수가 없는 나쁜 내면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죽을 뭐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겨도 못 죽이니까 이제 암세포도 몸속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나니까 암세포가 살기 좋은 상태야. 그렇죠? 그럼 이제 암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야, 이 사람 몸에서는 내가 앞으로 가망이 있다. 앞으로 사업도 잘 되겠다. 번창하겠다. T세포 쪽에서는 볼 때는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살아가는 상태가 엉망이야. 그러니까, 암세포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T세포도 암세포하고 뭐 잘 지내지 뭐. 이러고 지내고 있는 상태가 암 환자들의 상태다, 이거죠. 요거를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야. 그러면 대박을 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면 될까?
T세포하고 암세포가 악수를 하기 때문에 암 환자 몸에서는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여. 요거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악수를 뭐예요? 못하게 하면 돼. 그렇죠? 악수를 진짜 못하게 하려면 그 악수를 하는, 악수를 하면서 지내는 원인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고치려면 뭐를 고치면 돼? 여러분의 내적, 외부적 환경, 뉴 스타트를 하면 이게 돌아가. 예, 어. 아시겠죠? 본래대로 돌아간다니까. 본래대로 악수 안 해. 이렇게. 악수를 안 하는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 원인을 고치려고 그러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물질적으로 고쳐보자는 거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할게? 그걸 만들어냈어. 뭘 만들어냈냐? 자, T세포가 악수를 할 때 이런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새까만 사각형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암세포는 이 물질을 받아들이는 이런 뭐요? 뒷끝자 물질을 만들어내서 서로 악수를 하는 거야. 요거를 뭐요? 못하도록 하자. 차단하자. 그래서 뒷끝자 차단제를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요 뒷끝자를 떼내 가지고 그 뒷끝자의 성분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게 가짜 뒷끝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뒷끝자를 그러니까 비싸요, 안 비싸? 굉장히 비쌉니다. 가짜 뒷끝자를 주사를 착 해주면 이 T세포들이 가짜 뒷끝자하고 악수하느라고 암세포하고 악수를 뭐요? 못하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뭐 효과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미 카터처럼 난 사람. 여러분 그 뭐 강아지 구충제 그거 먹고 뭐요? 난 사람 있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그런데 절대로 헷가닥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사를 줘. 뭐를 만들어 가지고 가짜 뒷끝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T세포 이 사각형 물질이 이 가짜 뒷끝자하고 자꾸 결합해 버리니까 나중에 암세포를 만나도 어떻게 악수를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T세포를 강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인 자체를 해결한 것은 뭐예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면역 항암제가 나와서도 이제 이것도 어떻게? 시들해지고 이것도 별 볼 일 없는 치료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의학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표적 항암제도 실패했고 이제는 면역 항암제도 실패. 그 다음에는 무슨 약이 기다리고 있어요? 최종 단계 임상 실험약
이제 무조건 새 약이면 한번 써보자. 임상실험제. 여러분, 아무리 새 약이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유전자하고는 상관이 없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좋은 뭐를 선택하는 거? 뜻! 그렇죠. 이 뜻을 선택해서 이 뜻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 뜻이 어떤 힘이 있다고? 뜻 속에 힘이 있어. 왜 힘이 있다고? 뜻이 들어오면 뭐가 변하니까? 뇌파가 변하니까. 뇌파라는 것은 전기적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힘밖에 없어. 더 강한 에너지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뇌파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진 것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진선미의 뜻, 사랑의 뜻, 긍정적인 뜻. 예. 그 뜻이 들어와야만 여러분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줘서 그 알파파가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될 때 드디어 그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면 그때 면역력이 강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대박에 속아버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진짜 길, 진리의 길, 이것이 생명의 길. 그래서 이 면역 치료제로 여러분. 이렇게 암이 없어질 수도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면역 치료제 치료를 받아도 여러분에게는 효과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요?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다 이 강아지 구충제 그러면 그걸 또 믿어 사람들이. 그러다가 개똥쑥 그런 거 또 믿어. 그다음에 아가리 쿠스다 그럼 또 믿어. 대가리 쿠스다 또 믿어. 그래서 지금 수백 년을 이렇게 가짜 믿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그런 가짜를 믿는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진정한 진리를 그 진리 속에 진짜 힘이 있으니까 그 진선미를 아는 그 힘, 생기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